가장 시급한 문제. 그러나 도주 중인 최세용과 김종석을 잡아도 현지 경찰이 생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도. 범죄 도피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는 한국 교민들. 허술한 치안에 더 이상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교민 스스로 필리핀 112라는 자경단까지 만들었다. 그들은 홈페이지에 한국인 범죄 도피자들을 공개하고 위험에 빠진 교민들을 도와주고 있다.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중에 뭐 필리핀 현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든가 안 된다든가 또 그쪽에서 외국인이랑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건 현장에 같이 가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